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한달 만에 농가에 왔는데, 얘네들이 심으러 왔어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너무 웃자라가지고 제대로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인의 농가인데요. 항상 사람이 있는 건 아니어서 얘들이 잘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말리리스, 작년에는 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람은 없겠지만 애가 꽃이 활짝 피겠네요. 꽃봉오리는 보고 갑니다. 얘들 일부의 꽃들은 이쪽에다 놨고요. 작년에 앵두 몇 그루는 죽었지만 지금 얘는 부비부비 해가지고 몇개안난 거를 새들이 다 먹었는데 오히려 땅에 왔으니 더 많이 열렸고요. 부비부비 해준다고 노력은 했지만 많이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여기다 갖다 놓을 때는 거의 없었던데 되게 많고요. 제 아이콘으로 쓰고 있는 그 꽃이 얘예요. 수국. 한수국. 근데 올해 꽃이 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여만개나무. 예. 다마귀가 알랑거 있었는데 아마 이사 올때 그분들이 뜯었는지 없네요. 얘가 뭔지 아세요? 두꺼비 같은데요. 전에 남편 두 개의 가지를 잘랐잖아요. 근데 애들이 잘 자랐네요. 걱정됐던 건데. 그리고 대추 뭐더라? 왕대추인가? 사과대추. 사과대추 두 그루. 가지를 제가 잘못 잘라서 나중에 이사 오기 여기다 보내기 직전에 잘라서 좀 약했는데. 그리고 이 선인장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 꽃봉오리 하나 보이네요. 해보세요. 남천 두 개의 가지가 올라온 거를 나누어서 했는데 성공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 올때 미리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했고, 와서 이거 하느라고 또 낑낑 했어요. 비가 온 비닐하우스.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조립하느라고 낑낑댔고 택배로 왔던 거. 이거 앞부분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시나요? 병꽃나무. 이거는 우리 고유종이라서 외국에 못 나가요. 이건 두 그루 샀는데 하나는 또 다른 곳에 있나 봐요. 캠벨 3,000원 주고 샀던 21년 6월 23일이네. 이때 샀던 캠벨 포도. 얘도 관리를 잘해줘야 열릴 텐데. 자주 안 오고 사람도 없으니까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아마 얘는 신성류인지 단성류인지 잘 모르니까 이 단성류라 그래서 또 하나 샀던 이번에 이사 오기 직전에 이사 오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샀는데 애들 잘 자라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묘목. 이렇게. 비닐 멀칭을 화분에다 한것 같은 거죠.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꺾였잖아요. 이건 샤인머스킷. 얘는 샤인머스킷 거기 사무실에서 꺾꽂이 한 거. 얘는 지금 온갖 벌레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옥상 경험보단 더 심한데요. 그리고 얘는 자옥이. 자욱인데 지금 애들이 죽었는지 아직 안 죽은 것 같네요. 꽃봉우리 잎누인지 꽃누인지 잘 모르지만 하고 무궁화가 지금 안 피고 있네요. 자욱이도 있고 또몇 가지 있는데 산머루도 있고 얘는 흙보석.
얘는 열매치장. 얘는 작년에 샀던, 이름도 모르겠네. 보라색 꽃. 블루베리가 재작년 9월과, 9월에 샀고, 작년 22년 4월에 사고, 그래서 두 개는 21년 9월에 샀고요. 또 두 개는 22년에 산 거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블루베리 열매가 있죠. 예. 그리고, 그래도 2년은 약간 안 됐지만, 그래도 햇수로 2년 된 얘네들은 열매가 많이 열렸네요. 얘도 그렇고. 얘는 오래된 거고. 이 캠벨은 오래 안 된 거고. 금목서 삽목, 공중침목 작년에 실패했고요, 4월에. 올해 다시 해봤는데, 성공할지 사람도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알뿌리? 뭐, 그것만 심어놨는데, 얘들이 수련. 수련하고 연꽃하고도 구별도 제가 못했던 제가 이걸 심고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났네요. 얘네들 여섯 종류인가 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불회옥잠 두 개인가 세 개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죠? 그리고 여기 있는 화분들은 이 화초들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화초, 이게 바닥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갖다 놨는데 한 달 전에 너무나 높이 무성하게 굉장히 자랐네요. 얘는 왕벚꽃. 여기도 불회옥잠, 얘는 두 개였나? 그리고 물배추. 물배추는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주문 안 했거든요. 물배추 꽃은 제 눈에 별로 안 이뻐 보여서. 불회옥잠은 너무 예쁘고요. 보리수. 이거는, 농약 안 쳐도 잘 과일이 자란다 그래서 샀던 건데, 두 그룹. 너무 잘 자라긴 했지만, 꽃이 너무 작아서 부비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열매가 하나도 없네요. 이제 땅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열매 맺겠죠? 어머. 예, 그 산수구 역도 있고요. 복숭아 4개 있죠. 제가 어저께 신비 복숭아는 건드려가지고 그 풀들이 막 감고 올라가길래 건드려서 몇 개 떨어졌는데, 얘가 신비 복숭아네요. 근데 얘들이 지금 요거 숨어 있는 요 열매, 그리고 저거 제가 이거 칭칭 감고 올라간 풀들 제거하다가 떨어진 아까운 열매. 이쪽에 한 달 전에 갖다 놓을 때는 풀들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저 화분들만 있었지. 화분 저 안에서 그냥 어떻게 사투를 벌여가면서 끄집어 갖고 내려 나왔습니다. 무궁화들을 한 곳에 놔뒀었는데 열구를 맞는 거를 얘들이 다 칭칭 감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꺼내왔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스칠 뻔했어요. 산수국 덕분에 꽃 때문에 알게 됐네요.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잘 못 봤던 것들이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란 거예요. 얘는 홍미란 자두인데요. 제가 묘목을 심을 때 좀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자르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자랐어요. 여기도 어머, 복숭아 뿌리가 위험하네. 복숭아 열매 두 개 맺혀 있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새들이 저게 다 익으면 와서 먹어요. 걔네들 덕분에 뭐 알게 되지만. 그리고 내가 산 거 중에 제일 비싼 홍옥. 이거 3만원 제일 싼 거 사러 들어갔더니 품절이고. 그 다음 5만원도 품절이고. 10만원짜리. 하나 남았을 때 샀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꽃을 봤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제가 잘 찍나? 여기 열매 맺었는데요. 사과 열매가 이렇게 되나요? 여기는 다 사과나무 종류거든요. 근데 알프스 오토메, 그 다음에 루비에스, 그 다음에 애기사과, 얘네들은
꽃이 폈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네요. 부비부비를 내가 못해줘서 그런가? 그리고 얘는 타이톤 체리인데 얘는 작년에 심은 묘목. 얘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서욱이 며칠 전에, 아니 2주일 전쯤인가? 심었던 묘목, 그것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심었던 이 러시안 파로. 이건 색깔이 검붉은색이라 참 예쁘더라고요, 이 체리가. 그래서 사봤던 거고, 이게 라핀 체리는 자가수정이 되기 때문에 샀는데, 작년에 샀던 거 이렇게 키운 거보다 지금 쟤들이 더 잘 자라고 있죠. 근데 묘목이라 제가 뭘 했어요? 비닐 멀칭 했죠. 사실은 지금 이걸 다 비닐 멀칭 했으면 좋겠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없고 비는 너무 오고. 그리고 이거는 21년 9월인가 10월쯤에 샀던 청희 단풍. 그 당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살아났고요. 화분에다 묘목을 살 때는 봄에 사세요. 3월 말과 4월 초. 5월에 사는 거는 많이 죽더라고요. 제가 못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거는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에 한번 심어보세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다 지금 제가 거의 다 묘목으로 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단풍은 루프룸 단풍나무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옥상 정원에 날아온 씨앗을 갖다가 심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것도 나눔해주고 싶었는데 왜냐면 루프룸 단풍나무는 판매처가 없더라고요. 20m 정도인가 날아온다는데 꽤 멀리 날아왔나 봐요. 하여튼 어쨌든 루프룸 단풍나무, 예, 꽃도 핀대요. 얘는 그냥 무조건 일단 검색하니까 산딸나무로 처음에 나와서 산딸나무인가 그랬는데 산딸나무는 아니고요. 산딸나무도 요번에 샀죠. 얘가 산딸나무 묘목 샀던 거예요. 예. 쟤도 비닐 멀칭 한다고 했는데 벗겨졌네요. 그리고 얘는 상촌 호두나무라는 거예요. 얘도 꼬맹이 사는 거 이렇게 많이 컸죠. 이게 내 땅, 나보러 사라 그러는데 아직 땅 살 돈 꽂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아무래도 영양 부족이거나 물을 안 줘서 말랐거나 하는 이 화초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중요시 여기 있는 게 요 사과나무, 그 다음에 이쪽은 배나무였던가? 흰고배, 화산배, 무슨 돌배나무, 그렇게 해가지고 있던 것들이고요. 하여튼, 산에서 뭔가 내려올 것 같고 무섭긴 하네요. 예, 자주는 못 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애들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내 화분을 다 가려버리니까 피신하고 있어. 피신하느라고 바빴네요. 어쨌든 일단 오늘의 옥상정원에서 옮겨놓은 내 화초들의 근황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